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애슐리가 신속히 다녀온 분양 정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리나케 다녀왔는데요. 서리 원리 지역에 지어지게 된 플라밍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플라밍고. 이게 홍학이라는 뜻이죠. 네, 네. 가는 다리를 가진 예쁜 핑크빛의 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플라밍고.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홍학 때를 이렇게 보고 그때 반했죠. 네. 우선 참고로 저희가 그 분양을 추천드릴 때 무조건 뭐 다 사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좀 세 가지를 보시라. 개발사, 위치, 가격. 그렇습니다. 네, 우선 어저께 갔다 오셨던 그 분양 세일즈 센터 현장 고스란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시고 한번 좀 더 말씀 나눠볼까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리 게이트웨이역 근처에 지어지게 될 플라밍고 타워 1의 프리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플라밍고 타워 1이 지어질 곳인데요. 게이트웨이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고 각종 레스토랑, 상권이 도보로 15분 안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SFU, 더글라스 칼리지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15분 거리 이내에 병원과 시청 등을 비롯한 시설들이 있어서 15분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소식 들으셨죠? UBC 캠퍼스가 들어설 이 지역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스카이트레인역에서 스카이트레인 타시면 20분 만에 메트로타운까지 가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다운타운까지는 바로 45분 만에 가실 수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곳이 게이트웨이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고요. 이곳에서 쭉 걸어오시면 도보로 10분 내에 도착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쪽으로는 플라밍고 2, 3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지만 아직은 분양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영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남쪽으로 도보 약 7분에서 10분 거리에 한식당이랑 런던 드럭스, 세이번푸드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플라밍고 타워 1의 조형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밍고 타워 1은 주상복합 건물로 아래쪽에는 커머셜 상점들이 입점될 예정이고요. 총 35층 37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에 보시게 되면 조형도와 같이 어메니티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놀이터, 덕펄, 그리고 바비큐 에리어 등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오피스로 들어설 건물이고요. 건물 동쪽으로 보시면 커뮤니티 가든도 같이 있어서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밍고 타워 1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 스킨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라이트 컬러 스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덜크 컬러 스킨입니다. 덜크 컬러 스킨이라고 해서 전혀 뭐 어둡거나 하는 느낌이 없고요. 요즘 좀 트렌드가 어두워도 덜크여도 좀 이제 밝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막 집이 좁아 보이거나 하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트 컬러 스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타일도 그렇고 라미네 플로어도 그렇고 이제 밝게 들어갔고요. 덜크 컬러 스킨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톤으로 조금 이제 통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플라밍고 타워 1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가격, 플로어 플랜, 디파짓 스트럭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티앤셜라는 로컬 개발사고요. 뉴웨스트, 리치몬드, 서리의 로우라이즈 콘도, 타운하우스를 2004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18년간의 경험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첫 고층 콘도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대표님? 네, 그 우선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우라이즈라는 저층 콘도와 타운하우스 짓는 개발사의 어떤 차이점은 고층 콘도는 마찬가지지만 이 지하 주차장.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목조로 짓는데 로우라이즈 이 저층 콘도부터는 진짜 지하 주차장을 파서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큰 개발사가 되냐 마냐에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요 티앤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라이즈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경험이 있고 고층 콘도는 처음이지만 이 설계사가 혹시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브렌트우드의 솔로 디스트릭트라는 유명하죠. 유명한 그 단지를 설계하고 또 메트로타운 쪽에 스테이션 스퀘어
라는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한 그런 설계 회사가 담당을 맡아서 설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믿음을 갖고 네.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위치는 플라밍고가 어디 지역에 좀 지어질 건가요? 스카이트레인 게이트웨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라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되고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한 뭐 게이트웨이 역에서 800m 정도 대충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솔직히 게이트웨이 현장 모습은 조금 이제 막 비추천드리죠. 그렇죠. 근데 에이. 이제 개발 가능성을 보고 한 5년 뒤에 완공이 될 거니까 5년 뒤에는 아마 개발이 더 활성화돼서 그때쯤에는 좀 더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사실은 최근 뉴스에는 이제 서리 킹조지 역 UBC도 들어오고 벌써 SF도 들어와 있으니 아마 학생들이 많이 입주를 할 텐데요. 그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게이트웨이 역이 그 UBC나 SFU에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올라오는 그 월세가 좀 더 비쌀 것 같고 그렇죠. 예, 제 조심스레 예상은 근데 게이트웨이 역은 한 두 정거장이죠? 조금 떨어져 있죠. 예, 네. 그래서 두 정거장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네. 학생들이 아마 또 여기도 좀 많이 세입자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한국에 안 가본 지 꽤 됐지만 뭐 이렇게 어디 저 신촌 네. 신촌이 이제 학교가 많잖아요, 그죠? 네. 신촌에서 두 정거장 옆에 있는 합정 그 동네 홍대에서 네. 이제 홍대 대학가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네. 조금 이제 한 정거장 떨어진 합정이라든지 아,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대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또 서울에서 또 이렇게 대학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TMI지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확 와닿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역이 이렇게 바로 그 킹조 역은 아니지만 두 정거장 역에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위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가격이겠죠? 그렇죠. 지금 스타팅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299,900불에 시작이 되고요.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423,900. 원베드룸 플러스 10 같은 경우는 499,900.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베드룸은 639,90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태생이 분양이었잖아요. 네. 제가 2007년에 분양 회사로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부동산 시작했는데 항상 이렇게 스타팅 프라이스는 좀 예, 막말로 좀 낚시용이라서 와 299,900을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보다 좀 가격이 네. 좀 뜬다는 거. 그래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를 더 얹어서 생각해야 실제적으로 예, 가격을 아마 계약 를 쓰실 때 그 가격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또 이게 모든 걸 다 사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한 층에 보니까 플로어 플레이트가 적어도 한 대충 12개 정도가 플로어 플레이트 들어가는데 한 두 개만 좀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평형대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원베드룸 플러스 10 그리고 투베드룸 플로어 플랜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베드룸 플러스 10 중에서도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C1 플랜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동쪽에는 로우라이즈 콘도가 이미 지금 있는데요. 투베드룸의 D1 플로어 플랜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너에서 남동향이죠. 정확히 따지면 남동향. 네. 그래서 남동향 투베드룸이거나 아니면 원 플러스 10 북향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C1 플랜이고 9호 라인이네요. 9호 라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뭐 8층? 예, 아무래도 8층 저 중국 분들이 네. 워낙 좋아하셔서 809호? 뭐 909호 네. 뭐 이렇게 8층에서 한 15층 사이는 투자 면에서도 괜찮고 뷰 면에서도 이렇게 괜찮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또 그 예전에 제가 저 분양에서 일을 해봐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소방차 그 다리가 별로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12층 이상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자. 아, 농담. 너무 무섭습니다. 아, 무섭죠. 너무 네. 그래서 상상만 해도. 상상해서 그 저 정도 한 8층에서 한 15층 요 정도 사이가 네.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809호부터 15층 9호.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한 뭐 60만 불 초반이나 60만 불 이하면은 1&10을 추천드릴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남동향. 남동향은 지금 우선 뷰가 그죠? 남동향은 또 에어컨도 있지만 에어컨이 네.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워지지 않고 남동향이. 그리고 또 가리는 게 좀 없다고 하니까 네, 타워 네. 2&3가 지금 서쪽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쪽, 이 남동향 쪽은 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 베드룸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가격대가 이것도 한 70만 불 이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800 이게 지금 2호 라인이에요. 802호, 902호, 뭐 15층 2호까지 네. 저희 고객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잡아드리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디파짓과 뭐 어사인먼트, 전매 비용 과정 등 한번 좀 짤막하게 설명하고 네. 소개해드릴까요? 네, 디파짓은 처음 계약하시는 시점에 뱅크드래프트 만 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7일 이내에 5%, 그리고 3개월 후에 5%, 또다시 3개월 후에 5% 내시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나머지 5%를 내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 20%를 이렇게 좀 쫙 펼쳐서 네, 예, 중도금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네. 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첫 75 세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전매 피가 1%만 받겠다고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700불 행정 비용으로 이제 얹어질 거고, 그 다음에 원 베드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천드린 댄은 3,000불을 깎아준다고 그러네요. 오. 네, 그러니까 뭐 줬다 뺏는 거는 아니 뺏다 줬나? 2베드룸짜리는 이제 5,000불을 또 네. 첫 75세대 어떤 주인분들에게 이게 할인 크레딧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분양이란 것은 계약을 하시더라도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이게 관심 있으시면 문의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또 상의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분양 프로젝트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bye.